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요즘엔 유튜브에 웃긴 영상도 많고 여기저기 웃긴 사연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웃긴 한자 마법은 마법 천자문에만 있다는 사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배꼽 잡는 웃긴 한자 마법 탑5. 24권에서 손오공은 태극철권을 손에 넣기 위해 황금왕과 싸우는데요. 손오공의 트레이드 공격인 박치기를 금속 마법으로 가볍게 방어하는 황금왕, 그대로 쓰러지는 오공, 동자도 크게 놀라는데요. 우리의 친구 동자가 황금왕을 가만둘 리 없죠. 금속보다 한 차원 높은 마법이라 하면 바로 비싸고 귀한 금속, 귀금속. 보물을 좋아하는 황금왕은 오히려 브라보를 외치네요. 나름대로 고차원의 단어 공격이었는데 잘 먹히진 않았죠. 아쉬움이 남은 귀금속 마법이 웃긴 마법 5위였습니다. 방귀 소리가 클수록 냄새는 덜 난다고 하는데 여기 그 법칙을 깨는 손오공이 있죠. 흡사 청국장을 먹은 듯한 냄새와 경적 소리처럼 요란한 손오공의 방귀, 분사 마법을 사용해서 그런지 더 강력해진 게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용새의 분수 마법을 보고 곧바로 분사 마법을 생각해내는 손오공. 글쎄, 이런 걸 두고 천재적 응용력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방귀를 참는 건 몸에 해롭습니다. 끼익. 칠판 긁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귀를 막곤 하는데요. 릴리아는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악당이죠. 손오공과 동자도 이 공격을 받고 몸부림칩니다. 참다 못한 동자가 반격을 시도하는데요. 드러낸 봤을까나? 동자의 콧소리, 비음 마법, 홍홍홍. 역시 동자는 태어날 때부터 개그맨인 게 틀림없어요. 덕분에 릴리아를 웃게 해 잠깐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었네요. 우리 친구들, 싸울 일 있어도 동자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건 어때요? 빛광 마법은 대표적인 공격 마법 중 하나인데요. 빛광이 들어간 단어 공격도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특히 22권에서 광선, 발광, 태양광 등 빛광이 들어간 마법들이 쏟아지는데요. 모두 검은마왕의 혼비백상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자도 이에 맞서 빛광을 활용한 한자 마법을 날리는데요. 빛을 보게 하라는 의미에서 받아라, 관광 마법.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하와이가 된 거죠? 귀신들도 재밌었는지 동자에게 더 달라붙는데요. 아무래도 동자는 평화주의자가 분명합니다. 경찰청 쇠창살은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쇠창살은 쌍철창살이라죠? 얼음의 성 지하감옥 쇠창살은 무슨 철창살일까요? 동자와 강철냄비가 아무리 힘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무쇠창살인 것 같습니다. 동자는 이 견고한 쇠창살과 씨름하다 머리를 끼고 마는데요.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들을 구출하러 온 얼음왕비와 이지스, 이 광경을 보더니 고문을 받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주저없이 거대 뿅망치를 꺼내드는 이지스, 강력한 7타 마법 한 방에 동자의 낀 머리가 바로 빠지네요. 여러분도 동자처럼 좁은 곳에 머리를 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상 마천덕후가 뽑은 웃긴 마법 탑5였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이번 편은 동자의 활약이 컸네요. 이런 깨알 웃음을 선사하는 동자 덕분에 마법 천자문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웃긴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